그래서 가창력이 워낙 뛰어난 분인데 다른 걸 또 뿜을 뻔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? 코끝의 겨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코끝의 겨울. 앵콜 두 곡을 남기고 마지막 곡인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. 그냥 두 시간 좀 하다 보니까. 그러니까 매 투어 때마다 그냥 그 곡만 나오면 그냥 나는 오늘 끝났다. 그래서 나는 이제 기사 나고 나는 이제 난 오늘 그냥 사람들 앞에서. 그리고 희한하게 그 타이밍만 오면 딱 그 신호가 맞아요. 적응적인 건가 보다. 죽을 것 같이. 그러니까 내 얘기는 코끝의 겨울을 그러면 앞에 넣었어. 네. 그때도 그러냐는 얘기지. 그건 아니잖아. 그거를 앞에 넣은 적이 없어요. 한번 여기저기 넣어봐봐. 중간중간 넣어볼까요?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앵콜 사이에 갔다 와야 돼요. 왜냐면 사람들 앵콜을 그만 외칠 수도 있잖아요. 그 사이에 화장실도 가고 환복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걸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공포가 정말 진짜 포기해야겠다 이번엔 인간적으로 그 정도로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공연할 때 큰 결심하고 하시네 그래서 이번 투어 때도 아마 걱정이 되지 않을까 네 투어 어떻게 좀 잘 기적이요? 형인용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큰 일을 막기 위해 제가 저 나름대로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 예. 우리 저기 지하철 기관사분들이 항상 그런 고민에. 그럴 수 있겠다. 네. 왜냐면 갔다 오고 뭐 왕복 이러면 두 시간 생으로. 그거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하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리자마자 엄청 빨리 뛰어가서 화장실 갔다 오는 거야. 빨리 뛰는 수밖에 없어. 근데 현실적인 얘기야. 빨리 뛰어. 아니 힐리스 같은 거 신은 건 어때? 조연아 씨가 15년째 예. 참고 계신데 예. 화장실만큼이나 또 참는 게 또 있다고요? 이제 일단 저희가 행사 같은 데 가거나 하면은 아직도 뭐 어반자반 어반자반도 아니고 겨울철에는 파카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. 이름이 좀 어려워. 그리고 경기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알파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한식 좋아하시는 분, 자강고등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방송국 들어갈 때 가수가 누구예요? 어반자카파요? 이러면은 누구요? 항상 이랬어요. 친구 사람. 심지어는 노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? 이럴 때도 있어요. 셋인데 그래서 마이크가 두 개예요. 와 진짜?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같이 저희가 쓰다가 이렇게 돌려 쓰죠. 이제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널 사랑하지 않아 이런 얘기 돌려 쓰죠. 진짜 노래방이잖아. 하고 싶지 않아. 이렇게 한다니. 이렇게 해서 다 받아주네, 다 받아주네. 승희 열심히 하네. 그래서 그럴 때도 있고 이제 애들이 처음엔 슬퍼했어요. 우리를 막 모르는 것 같아 이랬는데 딱 저작권료 처음 들어오고 딱 이때 진짜 애들이 그냥 다 난 괜찮아.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난 너무 난 아무렇지 않아. 그렇게 해주는 게 뭐가 중요해? 난 그게 중요한 적이 없어.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. 제가 요즘 좀 유명해지면서 느낀 건데 불편해. 좋아? 좋아요? 옛날에는 이렇게 어디 자꾸 들어가려면 자꾸 제지해가지고 그러니까 음악 방송 가는데 이제 그 줄 서는 데 있거든요. 그쪽으로 자꾸 안내하는 거예요. 계속 가려고. 이제 그럴 때 좀 서러운 게 있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멤버들도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좀 당당하게 뒤에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한다면 인지도 나만 따라와. 저희 뭐 들어갈게요.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럼 나의 당당함. 그래. 오늘도 야, 알지. 오늘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또 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약간 이쪽으로 보면서 제지 하나 안 하나 했는데 제지하지 않으셨어. 그거 제가 누리는 거야. 올 때마다 설레고 너무 좋겠어. 맞아요. 야, 요거 나 오늘 잡을까 안 잡을까. 얼마나 재밌어. 맞아요.